부산의 한 골목, 내리막길을 따라 거침없이 굴러가던 화물이 어딘가에 부딪히고서야 겨우 멈춥니다. 그런데 근데 애들 학교 다니는 그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 굴러오면서 그냥 치가죠, 혹시. 네. 화물이 행인을 덮쳤다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1.5톤쯤 되는 이만한 그 두루마리가 떨어지니까 밑으로 어마어마했어요. 화물을 발견한 주민들이 멈추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무게만 무려 1.5톤으로 인근 안전펜스와 부딪힌 후에서야 겨우 멈췄다는데요. 화물의 위력을 보여주듯 안전펜스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옆에 이거 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통한 겁니다. 이게 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등교 시간이었습니다. 화물은 등교 중이던 학생 3명과 30대 여성을 덮쳤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한 10대 여학생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현재 사고 현장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랑 같은 학년에 서로 아는 다들 그런 사이거든요. 안타깝네요. 그날부터 계속 전부 다들 울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자기 일 같으니까. 이른 아침 등교 중이던 학생들을 덮친 화물.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뒤 올라가면 떨어졌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게차로 내리다가 이게 굴러서 떨어져가 굴러가고 내리막으로. 현장에서 불과 150m가량 떨어진 엄한 공장에서 하역 작업 중에 지게차에서 실려있던 화물이 떨어진 것인데요. 애들이 작업하는 시간에 작업을 했다는 게 문제죠. 학교를 가는 모든 길이 다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또 이렇게 버릇일까 항상 노심초사 하고. 조사 결과 컨테이너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안전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서 작업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인근에 공사장이 많아 불법 주차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쉽게 목격이 됐고 주민들의 민원에도 특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데요.